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Third Edition Live Commerce 책을 쓰신 라이브 킹의 대표 김영기 감독님의 아주 오래된 최초의 제자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 우수한 상품을 해외 분들에게 영어로 상품을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나와 있죠? 책에 예쁜 모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아니면 이렇게 조명 잘못 써서 안 좋은 경우들도 나와 있고 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이제 볼 때마다 이제 화가 나는 이 사진, 이 까만 사진, 이것도 저예요. 네, 이렇게 감독님이 이제 저랑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자꾸 강조를 하네요. 함께 오래 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뭐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으로도 또 감사하게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책을 뭐 리뷰를 해 주셨고 또 수업을 듣고 계시고 뭐 책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솔직히 왜냐면 액기스만 딱딱 꽂혀서 들어 있어서 솔직히 감독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방송을 하면서 그런 고충이 있었을 때마다 봤을 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의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일 요즘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감독님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전 듣고 싶어도 이제 없어요. 맨날 어디 가 계세요. 들을 수가 없고 해주지도 않으세요. 가끔 방송을 와서 봐주셔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코칭을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요즘 제일 부러우신 분들이 감독님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업을 한 번도 우리 김영희 감독님한테 수업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저는 나중에 특강이 열리거나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방향도 정해주시고 또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레벨을 올라갈수록 그때 저한테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은 카메라 보는 것도 떨리고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눈이 막딴데 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방송하실수록 하면 하실수록 금방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나중에는 여기 뭐 상품 기술서도 나와 있고 뭐 보셨겠지만 이 상품 기술서가 어디 갔을까? 상품 기술서가 나와 있죠. 이런 상품 기술서를 작성을 할 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잘 뽑아낼 것인가. 이런 게 감독님의 실력이거든요, 솔직히. 이것도, 저도 너무 막힐 때는 이걸 물어볼 사람이 감독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열받게 전화통화 3분 안에 그냥 그 컨셉을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화나죠? 저는 몇줄 골머리를 앓고 고민을 했는데도 감독님만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딱! 뭐, 듣자마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하실 분들은 감독님이 필요해요. 왜냐면,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감독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감독님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우리의 고충을 알겠어? 판매자의 고충을 뭐, 아시겠어? 하실 텐데, 오랜 기간 하셨으면서, 일단 성공한 케이스들, 지금 잘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셨고, 어느 정도의 레벨이 왔을 때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코칭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충고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사람마다 개인별로 다잘 알고 계시고 멘토예요. 근데 이 분야는 지금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감독님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제가 오래 했다고 이거 전문가 아니에요? 저 상품 아직도 보면은 어렵고 이걸 어떻게 컨셉 잡고, 그리고 다들 웃으면서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여기 책에 계신 분들. 다 웃으면서 즐겁게 방송하지만 각자 개인별로 다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시간입니다.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도 항상 스트레스 받아 있고. 근데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실력자, 나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각도로 볼수 있는 사람, 상품을 정말 많이 하셨어. 또 홈쇼핑에서 너무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품을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이런 고충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얘기할 사람도 없고. 네, 감독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요.
뭐 갑자기 찬양 무슨 영상이 된 것 같은데 감독님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감독님 수업 특강이라든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또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또 하시게 되겠죠. 꼭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라이브 커머스 우리 감독님이 쓰신 책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감독님 다음에는 예쁜 사진만 아주 저 예쁜 사진만 많이 넣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굿바이.